하이 여러분, 브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조금 참혹한 현장에 직접 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구출 작전입니다. 자, 이 시즌만 되면은 산란하기 위해서 특정 일부분 지역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무의미하게 죽거든요. 차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차에 밟혀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굉장히 다량의 보호종인 맹꽁이들이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날이 피크일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제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봄을 알리는 봄비가 이제 처음으로 내렸는데, 와, 이거 진짜 깔려서 죽었네. 이곳이 저런 게 지금 사체인데 밤이 되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보해 주신 분은요, 바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파입니다. 네, 코파님이세요. 산란 장소가 저쪽이라. 네. 저쪽 산에 있는 애들이 자꾸 이쪽 건너가다가 다 돌에 밟혀 죽거든요. 해가 지면 네네네. 이쪽으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난 그런 날에. 네. 아, 그러네. 소리가 들리네. 지금 개구리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지금 막 막 소리 내거든요.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데, 요 울음소리 들으시고 이거 어떤 동물이 지금 뭐 하수구에 빠져있다. 여기 소리 난다. 여기 다 죽어있는 사체들이 있는 상태예요. 저번에 비가 한번 내렸을 때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제 또 있어. 논이 있거든요? 아, 네. 그쪽 논에 물 고인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이제 밤에 이렇게 네. 여기를 건너서 산란 장소까지 네. 대이동을 한다는 거죠? 네. 아, 여러분들 지금 봄을 알리는 생물이 제일 빠른 게 이제 산개구리거든요? 이 산개구리들이 제일 먼저 산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꺼비나 도롱뇽 애들이 산란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린 지 별로 안 돼서 오늘 대이동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왔는데, 차에 깔려서 죽는 아이들이 최소화되도록 옆에서 한번 좀 거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슬슬 가까이 오니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개구리들인데 여기가 심지어 메인이 아니래요. 미쳤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컷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암컷이랑 짝짓기 하면서 암컷의 배를 베이는 알을 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개구리들이 산란하면서 계속 이제 수정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이거 해봤자 전국에 있는 개구리의 0.00000001%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식 심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 여기서도 얻고 있네. 산란 많이 해라. 내가 밤에 지켜줄게 오늘. 자, 여러분들 이제 밤이 됐습니다. 준비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오, 와, 또 곳에, 아이고, 이제 알이 다 삐져나왔는데, 와, 진짜 지금 여기 여기 있다. 자, 여기 지금 발견했는데 얘네들은 잡아서 옮겨줄게요. 왜냐면 지금 산란 장소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깔려서 죽을 거예요. 지금 알에 한 마리 암컷인데 수컷 두 마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얘네들은 제가 좋은 곳에 다 방생해 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 죽거든요. 아, 맞다. 참고로 코파님은 긴급 상황이 생겨서 회사로 가셨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저 혼자 우선은 구조 작전을 할 거예요. 와, 아까 없었는데 또 곳에 사체. 와,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하자면 지금 이건 알이거든요. 와, 못 살렸다. 제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어두워진 거 기다리느라 차 있었는데, 와, 두 마리가 또 여기 찾았다. 아, 네, 좋아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차에 치인 것 같아요. 아휴. 제가 저번에 맹꽁이 구출 작전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는데, 이런 장소는 되게 특정적이거든요. 여기도 죽어 있고,
지금 여기도 죽어 있고 사체가 엄청 나요. 진짜 심각하네요. 와, 여기 다 사체야. 여기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것들 싹 다.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양서류 중에서 이제 북방산개구리, 산개구리 이런 애들은 웬만해서는 식용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지금 보호종으로 되어 있는 개체들이 많거든요. 어, 이거 소리 난다. 야, 너네 여기 빠졌구나. 여기 물도 별로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어딨어? 와, 씨. 아. 진짜 여러분들, 얘는 다행히도 팔 하나만 밟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우선은 몇 번 돌긴 할 건데, 수로 있잖아요. 물살이 센 수로에는 애들이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구출작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수로에 갇혀서 잘 사는 애들이 있고, 갇혀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보이시나요? 눈이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개구리거든요. 여기 앞에까지 해가지고, 근데 중간중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 애들은 잘 살아요. 도로를 무사히 잘 건넌 아이들인 거죠? 많이 나와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조금 데려갈게요. 살려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물살이 굉장히 세고 하수도 약간 이런 데로 물이 빠지거든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보낼게요. 와, 자, 오늘 뿌듯합니다. 뿌듯해. 야, 강아지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오늘 좋은 일 한다 내가. 야, 전에 황소개구리 퇴치할 때 라기도 부르고 했었는데, 그때는 황소개구리를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토종 이 북방산개구리, 이 산개구리 애들은 이제 잡아서 먹거나 그러시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저는 좋은 취지로 하니까 좀만 봐주세요, 여러분. 전량 발생할 겁니다. 이야. 아, 맹꽁이 서식처는 제가 저번에 가니까 완전 매립이 돼서 싹 다 멸종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독자분들 도움으로 맹꽁이들 수천 마리를 살렸었는데 했던 것들 물거품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 좀 화도 나더라고요. 요번에도 좀 좋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게, 아이고, 우와, 야, 가재가 나왔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영향력으로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재는 가라. 예. 네. 우리나라 토종 참가재, 참가재. 오우야, 왜? 아유, 깜짝이야. 얘네가 손이 낸 거네. 내가 밟은 줄 알았네. 어이구, 너네 짝짓기 하고 있었어? 야, 근데 어차피 여기다 산란해도 알 살지 못한다. 너네도 가자. 가서 다른 짝 만나. 아이고, 너네도 하고 있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너네 여기 산란해도 못 살아. 이 수컷이 암컷의 배를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알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을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 두꺼비 있죠. 두꺼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쫙 짜가지고 산란을 하는데,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두꺼비들이 황소개구리를 퇴치하죠. 목을 졸라가지고. 아이고, 저 강아지들, 저 닥소원, 저 친구 계속 따라다니네. 야, 조용히 해. 참고로 여러분들, 황소개구리가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개체수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엄청 많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뭐 맹꽁이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통 개구리입니다. 도롱뇽도 없죠? 도롱뇽은 한 1-2주 있으면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너 개구리 맞지? 아, 허리 피면 또 있고, 허리 피면 또 있고. 아, 소화 다 됐다, 봐.
야, 여기다가 살라나면 어떡하니? 아이고야, 급했다, 야, 너 좀. 아이고, 상태 너무 안 좋네요. 물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넣어 놓을게요. 아유, 야, 너는 어쩔 수 없다. 힘도 없고, 여기 좀 있어. 수정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잠시 허리 좀 펼게요, 여러분. 수로가 끝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수로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심지어 개구리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들도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해를 준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야생동물이랑 사람이랑 공존해 가고 있고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야, 너네도 오늘은 가자. 에휴, 이렇게 봄비가 왔을 때 한두 번, 많게는 한 세 번까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보호종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거든요. 물론 이걸 안 해도 개체수들은 유지가 되고 많아요. 하지만 무의미하게 좀 아쉽게 죽어가는 그런 생물들을 보자니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전달하고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개구리예요, 여러분?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도 좀 다르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의 세 가지 색깔이 있네요. 어떤 거는 완전 허옇고, 아, 어떤 건 붉고. 총 1시간 넘게 구출한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네, 일명 산개구리인데 아까 도로에 깔려서 죽을 뻔한 아이들 한 7마리 정도 살려왔고, 나머지들은 작은 수로. 아이고, 여기 쥐 새끼도 여기 빠졌네. 일로 와. 아유,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빠져서 죽는다니까요. 일로 가. 엉킹. 무슨 쥐니? 햄스터 같네. 귀여워. 촬영 안 하다가 또 쥐 나타나서 촬영을 했는데, 와. 이게 적은 양 같죠, 여러분? 얘네가 되게 납작해가지고 적어 보이는데 100마리 이상은 될 거예요. 아까 주변 이웃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웅덩이에다가 풀어주라 하더라고요. 여기다 풀어줄게요. 잘 살아라, 가자. 우와, 많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아유, 산란 많이 하고 보호종 풀려라. 집에서 좀 키우게, 이 녀석들아.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잭팟이네요, 여러분들. 짝짓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다 개구리 알이에요. 와,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야, 이게 다 알이라니. 와, 젤리. 여기 우선은 이 둔벙에 개구리가 엄청 많다 보니까 개구리 멸종될 일은 전혀 없겠구만. 색깔 탱글탱글하이. 너무 이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들, 지금 약 거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개구리들을 한번 수집해다가 안전한 곳으로 방생을 해봤는데, 길거리에서 구조한 아이들은 한 열댓 마리 정도 됐고, 죽어있는 아이들은 한 20몇 마리 정도. 제가 짧은 시간 안에만 이렇게 봤는데 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개구리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밟혀서 죽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좀 아쉬워요. 올챙이부터 성장을 하고 산란하기까지 거의 2에서 3년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봄에 깨서 이제 산란을 딱 하러 가는 도중에 죽으니까 더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들이 엄청 많은 모습을 보면서 또 기분도 한편으로도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